뭐지? 전부 뭐였는지 꼭 한 번 더 감정도 하고 심수로 안 오는 거죠? 네, 받아 이게 정확한 숫자는 따로 백돈을 주시면 잘 알아요. 누원이 오늘 또 감기가 또 갔어요 이렇게 이종섭 장관은 근데 국회 회의에서 거짓말 하는 거는 법률 위반 아니죠? 국정감사. 위증죄가 아니었어요. 국정감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증인사설 할 때는. 아니, 제가 처벌 대상이냐가 아니고. 위법이냐. 법률에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명예훼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형사 처벌 문제가 아니고. 위법이라도 처벌 대상이 어디에 많기 때문에. 탄핵사유 단계라 본회의장에서 거짓말 본회의장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해 되는 거 그게 상식이죠 근데 그게 처벌 대상 처벌 규정이 없어 왜냐하면 아니,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은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제 징계사유 단계 그렇지 당연히 그냥 징계사유 단계 탄핵사유 거짓말 국민에게 보이고 와. 그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대선부지기 할 때도 총리가 한번 허위 발언을 해서 그 내용을 쭉 훑어봤던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냥 허위 사실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런 거 말고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정당한 명령을 부르겠다고 항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정당한 범죄 행위에 부르겠다고 범죄라고. 그만 하십시오. 예, 모아서 조금 아침에 조금 뜨거운 노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모아서 오라 그랬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회사 따라들이 다 같이 여기 같이 그 경북에서 동조 단식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서 저희는 잠깐 있다가 아 저는 청소시당 장애인 위원장입니다. 늦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경북 경북 김천시 위원장입니다. 김미 도당 위원장님하고는 네. 지금 세미나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갔다가 오시다가 저희 남한 사람들끼리 왔습니다. 네. 힘내셔야 됩니다. 큰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생각해도 걱정이 됩니다. 전상원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죠? 네. 제가 왔습니다. 사진 한 찍고 그러면 파이팅 한번. 아니 소리는 제일 그냥 들어. 아니면 제가 뭐야? 그 이 카메라로 인상해서. 파이팅은 안 해치고요. 파이팅 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이거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뭐 내용은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 왔습니다. 안산. 건강에 정말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웬만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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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마디만 주시고요. 예. 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권리당원들이,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의 생사 여탈권은 유권자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민주당원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권리당원들이 생사 여탈권 먼저 갖게 제도를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권리당원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별로 솔직히 정치적인 의사를 발휘하기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들 붙였으면 대표님 계실 때 꼭 민주당의 민주화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메모를 해줄 건지 하라고. 기도 긴데 사실은 안 들을 수가 없어. 다 쉬고 그래서 이거 좀 버리고 이거 좀 버리 다른 속을 아니 그럼 네 저 마시고 사진 건대라고 그러게 동네 사람이죠. 지난번 2020년 저 총선할 때 저분이 안 그만두셨죠. 출마했어요? 네. 이후에 그만뒀는데요. 지하동교 문조동이라고 민동 학생원을 했던 분들
따뜻한 물이야? 네? 따뜻한 물 따로 떠졌어요. 보온병 있었어. 어, 있는데 왜? 대장님? 예, 예, 예. 잠깐 하셨다 가시죠. 예, 이런 거 아니시고. 아니, 올라오죠. 지금 우리 팀에 대사실사가 이제 자석 만들어주시고 교수하시는 이기로 경기대 진짜 이기로 잠깐 올라오세요. 예. 뛰어놓으세요. 예. 잠시만요. 어디 있겠어요? 아, 괜찮겠어요. 대사실사도 그러고 요새도 많이 도와주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결단하시지 않고 그런 시간이 전부 다 맞춰요. 저희가 외교단 사람들하고는 수시 접촉을 하는데 지금은 현실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잘 듣는 일이죠. 아시아의 발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 중국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인민망에도 나왔고 인민망? 인민일보 한구시보 뭐가? 중국에 단식하시는 분 단식하시는 네임이 잘 나오세요. 뭔가 상당히 상상이 됐습니다. 인교수는 하바드에서 공부하는데 중국 쪽에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갔던 데 아니었어요. 중국을 하잖아요. 영어를 말하고 어려운데 참 고생 많으신 마음이 좀 아픈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잘 다니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이름입니다. 예. 얼굴 너무 상하셨어요. 예. 아니, 이거. 참, 또 만져보고 싶어서 어떡해. 아, 진짜. 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입니다. 길게 얘기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방송되고 있어요. 예. 전 뭐,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 하다가 이제 회의하고 나왔습니다. 뭐 빨리 드리겠어요? 네, 총선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가실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지금 준비하려고요. 군산에서. 군산? 네. 아, 군산이 복잡해지는 거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져서 빨리 좀 했습니다. 저보다도 지금 대표님이 굉장히 아, 너무 상하신데 그 정도가 예전에 제가 손학규 대표님 단식할 때 같이 옆에서 보좌를 해드렸었는데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여기 단식하는 게 한번 여당이나 정부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고 변하게 만들어야 돼. 잘해서 국민들에게 좀 마음이 부셔지면서 분위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일 이렇게 혈압이라는 너무 피곤하시라서. 그러니까 너무 네, 얼굴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재앙반대 그러세요. 재앙반대 제이회 전 의원이 등산 질문. 등산이 치우고 안 하죠? 등산은 한 번도 안 봐. 자리 좀 바꿔주세요. 거기 이형성을 잠깐 바꿔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쪽에 안 치우고 앞쪽으로 와요. 상관없어요. 김혜경 뭐 오늘 하루 단식? 아 오늘이에요? 오늘 고민정 최고가 북박이 날씨. 아 그래요? 네. 책임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막 책임져. 밤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보면 얘기를 해줘야 돼. 네. 대화를 자제해주시고, 응원만 잠깐 해주세요. 아, 할아버지 와가지고 계속 막 얘기하고, 뭘 읽고 막 그래. 아, 그래요? 못하게. 그리고 귀가 아프다 그러니까 화이팅을 크게 하면 안 돼. 작게 화이팅을 해줘. 지금 처음 보죠. 이렇게 뭘 떨어져. 어제 신앙님 녹음은 들어봤더니 입에서 휙 넘겨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거든. 근데도 계속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도 계속 지금 공격하는 거죠. 저는 이건 진짜 정치 공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때 장재원 의원이 가방에서 폐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통위가 조치를 내리고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어요. 저 녹취 파일을 구했을 텐데 근데도 이거 무슨 명목으로 신앙님을 보고 그래? 뭔지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지가 되지?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누가?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야. 이게 선량한 시민들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언론 보도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정리나 원중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군인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나왔네. 여기다 내려줘. 이거 외국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네. 뭐 TV 조선이 있으니까 뭐 말하죠 뭐. 있어도. 신학님 씨가 저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홈맵도. 네. 그런다는. 네, 이번에 김만배 씨에게 고생 많았습니다. 김만배에게 맡은 뭐 팔았다는 그 책의 내용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게 홈맵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조선일보의 방시 집안, 아, 또 우리나라 유력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결혼으로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 이걸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걸 굉장히 촘촘하게 족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기자인 저한테도 여러 번 취재를 해 오셨어요. 신학님 위원장이. 그런데 특히 이제 신학님 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이라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일보 방씨 집안의 혼맥이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재벌들도 당연히 있고 삼성과 또 노태우 뭐 그 집안 뭐 그런 비용을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아, 신학님 씨가 네. 아, 그리고 네. 네. 녹취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사적 대화가 이런 게 신학님 씨 취재 목적이죠.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우리 재판에도 꽤 도움된 내용이군요. 네. 네, 인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의원님들 진짜 대표님 위해서 좀 해주시고 저희 국민들 위해서 투쟁을 좀 해주세요. 강력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 씨하고 김만배가 만난 게 9월 22년 9월이잖아요? 아니면 21년 9월이죠? 그래서 정말 그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게 뭘 대선을 대비하고 그럴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국 씨하고는 한글보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김만배가 아마 한글보에 정착을 하는데 신한금 씨랑 많이 좀 음으로 양으로 정서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줬다. 그러니까 유안을 얻으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일 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10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잠깐 나자마자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한번 이쪽으로 돌아주세요. 장군이래 처음입니다. 사진 좀 찍지. 들어오세요. 제 페북에 올릴 테니까 찾아가세요. 얘도 앞에 오, 앞에 오셔. 사이에도 화학적으로 변한 것
재정부 질의에 답하는 거 보고, 아, 사람 미실 전 재무부도 바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연찬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고 이게 뭐 충선을 많이 느껴질 건지 모르겠어. 자기 지지층만 결집하면 그냥 결집돼서 다 인구가 다닌다 싶어요. 아니 켜주고 계시냐 이게 어쨌든 이해는 안 가는 거기에 갖고 보니는 뭐 아직 이상한지 그 강호에 없던 새로운 술을 들고 나왔어. 아이고 오랜만이야. 네. 밥도 안 먹냐 이렇게 이식을 그대로 그린거 아 그렇죠. 근데 관심은 안 가죠. 유민 아빠 같습니다. 세워가지고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천안에 있지. 천안? 제주도가 계시지 않나? 있으시죠. 여기 앉으실까? 앉으셨어요. 어디로 앉으셨어요? 잠깐만 앉으셨어요. 여기 앉으셨어요. 와, 편지요. 제주도가 편하게 앉으셨 편하게 제주도 가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주도에서 오래 왔던데 아, 얼른 왔으니까 제주도에서 에어컨 기술을 배우고 그러게 그랬다면서 좀 어떠세요? 지금 아프신데 뭐 이제 겨우 9일인데 10일째가 됐구나. 9일 10일 내일이죠. 나는 전에 감옥에 있을 때였죠. 아무 준비도 없이 한 14일 해본 적 근데 이제 문꽁 묶어놓고 강제급식 풀어주는 거 같아요. 쭉쭉쭉쭉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눈물이 막 나. 강제로 비법을 하는 거지. 강제급식은 이제 못하게 규정이 바뀌었죠? 그냥 웃으면서 응? 웃으면서 즐기면서 싸워야 돼. 근데 웃는 것도 힘들더라고. 웃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있어. 지금 좀 되게 힘들 때. 의원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잖아. 환갑 되시면. 그렇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그 말이 다 하잖아. 너무 생경해, 환갑.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두세도 힘든 거야.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그럴 수가 없어. 대화도 많이 하면 안 되고 책도 읽지 마시고 지금 못 봐요. 그만큼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몸이 기력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전에 당시 갈 때는 아 뭐 시간 있는데 책이라도 한번 봐야지 이거 책을 그 세 권을 준비를 했는데 첫 페이지에서 안 넘어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한 줄 읽으면 다음 줄 읽으면 위에 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또 곧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이번엔 포기했어. 아예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때? 네. 제주도에 정착하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기술 배우러 가신 거예요. 기술 배우러 가신 거예요. 한데 없이 계속 끊을 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이 아니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면 뭐랄까 국가 반역이 지들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대통령 발언도 자기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면 안 국가세입니다. 진짜 왕이라고 생각해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저희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내년 총선 이기면 뭐 지지도 많이 붙여오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 멘탈에서 이게 나오는
상대방 계절로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유도하는 걸 봐야 돼요. 아산에서 오셨어요? 예, 아산이에요. 너무 빨리 안 가고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고마워하세요. 네.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가 강석우 전장 선거를 책임지는 거죠. 댓글 자리를 비워놓고 그래야 보이지. 잠깐만요. 양 전장 가운데 앞으로. 아, 됐습니다. 올라가면 가운데 앉아.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안 보이셔? 다 보여요. 방송사 카메라는 좀 이제 빼지. 감사합니다. 저기 그래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기 아니 저 스케치용 방송 카메라 드릴 텐데 이제 그만 좀 빼라고 하시고 서로 조용이라고.
라이브 아니 끝나두고 끝나두고 아니 이제 방송 카메라 의병양 서인중의 서인중 23세 손 서재흥이라고 자기가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김일구? 김일구는 뭔가? 모르겠어요. 뭔 말이야? 고인무사? 그리고 홍영표 선배님 오셔서 그런지 시청자들 뭐 많이 들었는데. 아, 네. 와, 이거 좋네. 원래 아까 9,000명전 때 했는데. 그래서 선배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쳐다봐요? 아니, 인도를 하고 있어. 아. 아니, 난 뭘 10분 같은 거 보시니까. 알고 보면 바로 옆에 붙어있었죠. 그러니까. 56만이라고요? 지금 60만이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56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50만. 1월, 올 1월에 돌파했어요. 60만. 60만 돌파 기념식도. 근데 어제 어디 뭐 자료에 56만이라고. 당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아마 작년 10월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 10월.